오늘은 H커피의 커피백 마실게요. 이 커피백에 있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여러분, 이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먹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근데 집에 식빵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빵 구운 거거든요? 근데 요거를 뭘로 구웠냐? 따단! 요 브레드 메이커로 구웠어요. 엄청 간단하게. 여기 딱 넣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? 커피가 5일 동안 간단하게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그 치과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아침에 뭔가 해먹기도 너무 번거롭고 원래 아침마다 제가 사과를 꼭 먹거든요. 근데 사과를 먹기에는 조금 딱딱해가지고 혹시나 이 충전물을 넣은 게 깨질까봐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빵을 어제 딱다 먹어버린 거예요.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.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브레드 메이커를 사용해서 지금 빵을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빵 만들었는데 엄청 안에가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그런 빵이 완성됐어요.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과정은 못 찍었거든요. 내일 한번 빵 만드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게 빵이 되게 쉽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. 발효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반죽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요거트, 잼 이런 거다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게 맛 자체는 저희가 일반 빵집에서 사는 빵하고는 약간 달라요. 밀도가 굉장히 있는 좀 쫄깃한 빵이 완성이 되거든요. 여기 있는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넣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재료 그냥 때려 붓고 기다리면 끝. 그리고 간단한 신경치료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되게 치과 갈때 엄청 쫄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치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엄청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심지어 씩씩하게 치과 가자라고 적을 만큼 저한테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죠. 제가 제일 무서웠던 부분이 마취 주사거든요. 근데 마취 주사가 진짜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그 고통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당연히 주사바늘을 찌르는 거긴 하지만 그냥 주사바늘을 잇몸에 갖다 대는 정도의 느낌? 그냥 이렇게 바늘 같은 거 그냥 피부에 딱 이렇게 표면에 닿으면 그냥 진짜 살짝 그냥 따끔 하잖아요.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가시고 그 물양치를 가볍게 하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. 마취 끝났어요? 이랬는데 끝났대요.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고 긴장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후기들을 찾아보고 이제 유튜브에 막 신경치료 후기 아니면 신경치료 통증 이런 걸 찾아보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정말 안 아프게 치료가 가능하고 간혹 한두 명은 신경치료할 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. 그래서
설마, 혹시 내가 그 한두 명에 들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을 했거든요. 그리고 오빠가 교정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신경치료를 해봤대요. 근데 자기가 신경치료할 때 너무 아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막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마취를 하고 나서 그 치아 쪽에 막 무슨 일을 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엥? 그게 맞나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냥 잘 끝냈어요. 그래서 엄청 막 개운한 기분으로 나왔는데 마취가 된 상태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마취가 풀리면 또 겁먹어가지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거 아니야? 막 이랬는데 다행히 아무렇지 않아요. 하나도 안 아프고 약간 아무렇지가 않아요. 대신에 이제 여기에 충전물을 채웠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신경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정도는 가야 된대요.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는 치료라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. 그냥 이대로 모든 치료가 고통 없이 끝났으면 좋겠네요. 아까 우려둔 커피인데 뭔가 너무 뜨거운 거 차가운 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음을 살짝 넣어서 미지근하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뭘까요? 짜자잔! 이거 그의 우리는 대본집이에요. 제가 한 번도 대본집 같은 거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. 드라마 같은 거 보고도 막 그냥 아무리 재밌고 그래도 그냥 딱 그 순간 재밌고 그냥 지나가고 말지 그 정도였거든요. 근데 제가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인터넷으로도 심심하면 이렇게 뭐 신간 서적 뭐 나왔는지 교보문고나 아니면 뭐 그런 문구점 같은 데 가서 보거든요. 근데 이 그해 우리는 대본집이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게 1월 말쯤이었는데 이걸 드디어 받았습니다. 진짜 너무 이게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, 책이? 요 사진과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책 안에 이런 엽서도 같이 넣어주셨거든요. 포스터 카드 이런 거? 아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. 와, 이 장면 진짜 보고 소리 질렀는데 아, 진짜 대박. 이렇게 보관할게요.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.
김치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통 자체로 가지고 왔어요. 저 오늘 요거 브레드 메이커로 아침 겸 브런치 먹을 거빵 구우려고 하거든요.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레시피북에 들어있는 빵 중에서 요거 밀크로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이 밀크로프가 9번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여기를 요거를 한번 꾹 누르고 여기 9번 누르고 빵 굽기는 미디움으로 구울게요. 이렇게 알아서 섞어주고 있거든요? 그래서 뚜껑은 이렇게 덮고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빵이 발효가 돼서 커졌거든요. 44분 정도 남았는데 발효가 완료가 되면 구워질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. 지금 빵이 다 돼가지고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그리고 원래 보시면 이렇게 잘 섞이게 해주는 부품이 있거든요. 이렇게 빵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부터 빼주기 전에 뜨거. 이렇게 생긴 거 뒤쪽에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잘 빼주세요. 요 부분은 뒀다가 조금 이따가 먹고, 요거 두 개로 빨리 점심 만들어서 먹을게요.
짠. 딸기 크기가 엄청 커요. 제 손바닥이랑 비교했을 때 이만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.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서 타르트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요. 한 1시간 정도 늦는다고 해서 타르트 반죽 만들어서 굽는 동안 집 청소도 조금 해놓고 네,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딸기가 되게 많아서 딸기 타르트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나한테 맞는 길이가 뭔지 몰라가지고. 오히려 요즘인 것 같아. 그 발전한 게 보여서 좋다. We'll be here for summer, then we're gone. We'll be here for sunrise, then we'll fly. 신기하다. 버스들이 다 골반의 정면을 찾는 거지. 와, 이게 정면이라고? 그치? 이게 정면이라고? 그치? 와, 나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거야. 네. 오, 이 상태에서 네. 등어를 최대한 펴. 등어를 최대한 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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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 유지. 이렇게. 천천히 올라왔다. 이 옆구리를 조이려고 해야 돼. 어깨 바짝 더 눌러야 돼. 이렇게. 그렇지. 조이려고 해야 돼. 와우. 코 내뱉어야 돼. 으아. 천천히. 예, 선생님. 저 살아있어요. 발등 포인트 허벅지 조여내고 돌아왔다가 네, 아랫배를 스쿼트 시켜서 지워봤어. 사실 막 그냥 사람마다 다르더라고? 베테랑이니까 대충 얘기하면은
Yeah.